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 율법은, 그 계명은 인간이라면 지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다 아셔.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주면, 이 녀석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고 주셨어. 아시겠죠?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일단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셔야 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 죄의 본성, 그렇죠? 본성을 확 바꿔야 된다는 거죠. 죄 본성이 그대로 있는 한,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고 착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탐내고 싶어도 어떻게? 탐 안 내도록. 이제 탐이 전혀 나지 않고, 탐이 전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안 나요? 나는 이 온 우주에서 최고로 좋은 거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돼야 탐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돼. 예. 네. 그러면 탐날 게 있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또 아차 하는 순간에 탐이 나. 또 아차 하는 순간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맨날 한 게 뭐예요? 자기를 때렸어요. 이 채찍으로. 왜? 내가 또 여자를 쳐다봤구나. 그 시내만 나갔다 오면 뭐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등에서 채찍을 맞아 피가 나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그래서 그 시내 나와서 장터에서 그 여자를 쳐다본 그 죄를, 죄값은 뭐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그 오늘 시내에서 여자를 쳐다본 죄를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수도사. 수도사들이 그렇게 살았어. 왜?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자를 쳐다보고 음력을 품은 그것도 뭐예요? 간음을 행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나를 매일 쳐서. 바울이 치는 방법은 뭐예요? 바울도 채찍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쳤을까요? 나를 쳐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옛날 수도사들 실제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쳤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 보는 그 방엔 반드시 채찍이 있어. 그랬어요. 야, 그때 안 태어났기 참 다행이지.
아마 저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요? 틀림없이 이거, 또, 이거, 너는, 응? 스무 번 치냐? 나는 백 번 친다. 그런 사람이 되셨을 것 같아. 네? 그거를 종교적 탐심이라 그래요. 이 야고보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최고의 율법이라고 그랬고, 또, 뭐 하는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 자유케 하는 율법. 자,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또 사도 바울은, 자, 이 자유케 하는 율법.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어떻게 해요? 얽매이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말을 성경에 딱 한 번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와, 저는 그 말을 읽었을 때, 아니, 나는 지금 율법을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네. 자,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요. 저주받으면 죽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었는데, 그 우리들이 받은 율법으로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그 저는 이 말 가지고 옛날부터 뭔가 개름칙하고 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 줄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 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봐야죠. 그렇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말이 정반대죠.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저주한다. 우리를 죽인다. 야고보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야고보 2장 12절이에요. 자유의 율법대로.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뭐예요? 사도 바울 얽매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우리 모두는 죄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 옛날에는 왜 이게 이렇게 딱 양쪽으로 나눠서 반대말인데 이게 뭔가를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씨름을 해, 기도하면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거 누가 물어볼까 봐. 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나도 무슨 소린지를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알아야 가르치지.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모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 자, 자유하는 율법.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로마서 8장에 가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사망의 법. 율법은 율법인데 무슨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법이 그 다음에 뭐라? 죄와 사망의 법. 정반대죠? 법을 놔놓고 이 두 종류의 법에 대한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을 놔놓고 이게 다 율법이야. 율법에 대하여 성경은 자 무슨 법? 생명,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저 반대는 뭐예요? 예?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의 법. 반대 그 반대는 뭐라? 행위의 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이야. 율법을 놔놓고 율법을 두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선하며 거룩하며 의롭다. 그러놓고 또 뭐예요? 율법의 저주. 왜 이럴까? 이걸 대답 못하면 이 로마서니 이 성경을 내가 읽고는 있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율법을 보면 이거는 율법이 다 우리 자유케 하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율법을 준다, 십계명을 준다. 이거 너희들 뭐요?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희들은 뭐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율법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요? 우리는 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엉망이고 율법에 뭐요? 못 지키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저주고 그렇죠? 그것이 뭐요? 죄와 사망을 죽인다는 무서운 법이고 그것이 뭐요? 우리가 지키기 싫어도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그냥 겉으로 행동으로만 지키고 마음은 변하지 않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율법을 무엇으로 보는 율법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아, 지킬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율법을 보면 그게 저주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나 율법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그 밑에서 율법을 주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골치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아시겠죠? 뭐라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킨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거 도저히 못 지키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깨달았냐? 응? 너희들은 못 지키니까 결국은 뭐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죽는 그걸 내가 어떻게 보겠니?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율법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고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지켜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 탐내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말은 십계명에서 네?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요. 우상숭배하는 거는 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요?
우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야. 자, 어떻게 텀이 안 나요? 그렇죠. 그 본성적이야. 그 나에게는 정상인데. 그러면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말은 너는 끝났어 이 말이에요. 이상구, 너 탐내는구나. 그럼 너는 끝이야. 너는 죽었어. 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와,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야. 계획은 뭐예요? 절망시키고, 와,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일단 절망하라는 거야. 왜? 그래야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너를 그런 너일지라도 너를 만들었고 너를 사랑하시니까 하니까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조건 없이. 와, 그거를 깨달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의 법입니다. 그렇죠? 은혜고, 여기는 이쪽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은 의문의 율법 글자대로, 의문의, 고린도서 후서 3장에 가면 의문의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저주하는 것이요.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옛날에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거라는데 무슨 소린지? 왜? 나는 지키고 있는데? 나는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는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어떻게 틀림없이 가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 십계명 안 지킨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로 못 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조건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율법을 성경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율법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이쪽에는, 이쪽 사람들은 율법을 뭐로 보는 거야? 명령으로 보는 거야. 이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탁 줬는데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지킬 수 있다. 열심히 지켜서 해보자. 그게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명령이라면 나는 탐내지 않을,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가 있어? 나는 안 되는구만. 명령으로 보면 결국 절망하는 것이 정직하죠. 그렇죠? 네. 절망하지 않으면, 나는 잘 지키고 있어라면,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신약 성경을 공부를 쭉 하면서 항상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랬어.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네. 아니,
예수님이 그 개인 개인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위선자라는 뭐라고 정죄를 하고 어 그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어 그래가지고 너희는 무슨 사람들이다 무덤이 있으면 그 뼈가 있고 그게 뭐요 회칠한 무덤이 회칠한 자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 죽어 있는 본인들은 아주 더러운 놈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럼 그거 뭐예요? 인신 공격이야. 예수님이 뭐 처음 보는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요? 만난 일도 없어. 외식하는 자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확실하게 단정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우린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린 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것이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 참. 예. 그런 이거 큰일 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속성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 돼버려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서 지키는 어디의 법이에요? 네, 천국에서 지키는, 하늘에 지키는 하늘의 법이야. 하늘에 가면 원수도 살아요. 그게 물론 원수도 있을 수도 없겠지만. 네. 그래서 하늘의 수준을, 하늘의 어떤 도덕적 수준을 어떻게 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목적은 하늘의 수준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이거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 속에 살고 있어. 왜? 사망이야. 너희는 죽어요. 왜? 너희는 이 기준에 맞지가 않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준에 안 맞아? 모든 사람들이 기준에 안 맞아.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있을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 예. 한 사람도 없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기 스스로 뭐 하고 있었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뭐요? 나만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철저한 외식이었다 이 말. 왜? 그것은 율법을 뭐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은 명령이다. 자, 너 지킬 수 없지. 아, 빨리 깨달아서 내가 참 기쁘구나. 그러니까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왜? 너희들이 지킬 수,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자, 난 탐, 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내 본성이 뭐예요? 내 본성을 내가 어떻게 다 바꿨다는 말이에요. 본성은 못 바꿉니다. 네. 아시겠죠? 본성은 어디 속에 있어요? 죄의 본성, 죄는 어디에 있어요? 죄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란 말은 악령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우리의 육신이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아, 나는 혼란스럽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혼란스럽다. 내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정직해요.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이 이만큼 정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는 이렇게 정직해요. 왜? 뭐라 그러냐? 내가 혼란스럽다. 그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한다. 자, 사도 바울이 행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내가 원 사도 바울이 다 행하고 싶은 거. 원수를 사랑하라. 행하고 싶어, 안 행하고 싶어? 행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하고 싶지 않은 건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지방, 그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와,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율법이란 거 가져본 일도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 무엇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이라고 그랬어. 개들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 왜 그렇게 얘기했어,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안 줬기 때문에. 율법이 없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사니까 우린 천국 가지만 저것들은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것들은 아예 뭐요?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대화를 하면 그것도 죄야.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예수는 예수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놨는데 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왜요? 여러 번 노예로 잡혀갔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 변명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방랑자 흩어져서 사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는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라 라는 율법이 있어. 그거 지키고 또 어떤 날짜도 지켜라. 그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돌아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뭐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교회로 변질이 돼 있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를 변질시켰는데, 여러분, 열 받아 안 받아. 뚜껑 열려 안 열려. 사도 바울은 나는 뚜껑 열리기 싫은데도 뚜껑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유대인들도 내 원수가 돼버린 거야. 내가 세운 교회를 어떻게 망쳐놨으니까 원수지. 그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뭐예요? 뚜껑 열려서 죽이고 싶다 이 말이야.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죽여버리고 싶다. 이건 벌써 살인이야, 그렇죠? 그거를 정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17절 이제는 내가 행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왜? 이거는 내가 싫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한다. 하는 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뭐요? 속에 거하는 뭐라? 죄. 아, 내 속에 죄가 악령이 아직도 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디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아노니. 자,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나의 어디에 거하는 육신에 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이다 이거야. 저 내 몸에 뭐가 들어서 죄의 사망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구해낼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육신 속에 내 몸이 사망의 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은 어떻게 돼야 돼? 사망의 몸이니까 어떻게? 죽어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내 해방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거요. 죽을 거고 죽어버리고 나면 뭐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사망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땅에 속한 몸이 더 이상 아니고 썩을 몸이 아니고 땅의 몸이 아닌 흙의 몸이 아닌 무슨 몸? 하늘에 속한 몸, 곧 천사와 동등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뭐예요? 이제 이 로마서 7장 같은 얘기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구 박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믿지만 저도 아직도 완전히 멀었어요. 왜? 내 육신의 악령이 죄가 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 몸은 어떤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요 동시에 죄의 몸이야. 자, 죄의 몸.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다. 그것은 뭐를 멸하여? 죄의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다 같은 말이야. 우리의 몸은 죄의 몸, 그리고 죄 있는 육신, 이게 다. 죄의 몸이 어떻게 멸하여, 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야, 그렇죠?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죄의 몸은 멸하여야 헐고, 우리가 죽어서 헐고로 돌아가 버려야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뭐요?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 뭐요?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인간이란 건 다 욕심이 있고, 다 이기적 아니야? 당연한 거지, 뭐.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이기는 거, 뭐요? 그리고 저 사람 망하는 거, 뭐. 그, 뭐, 정상적 아니야? 그게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나의 그런 성질도 내가 편해, 안 편해, 이제.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다르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거는 죽고 나서 얘기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면, 왜 이제 우리 몸에 죄 없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보면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이제는 죄, 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 말 골치 아픈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완전주의가 나와. 완전주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후에는 죄를 지어도 안 되고 또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건 아니에요. 죄 짓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면서도, 이거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탐내도 뭐예요? 뭐, 정상이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정상이지. 그게 죄라고 전혀 생각 안 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육신에 아직도 죄가 거하고 있어. 이 죄가 나를 자꾸 죄짓게 해. 그렇죠? 그때 내가 아,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이러고 산다는 게 힘듭니다.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줬잖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금방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왜 죽어야 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건 무엇에 필요가 없어? 부활에 필요도 없어. 응.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죄 몸이 멸하여 헐고로 돌아가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믿는 자들로서의 삶은 믿는 순간부터 옛날에는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왜? 내 마음으로는 누굴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 곧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성령은 싸울 수밖에 없죠. 그 싸움을 싸우다가 또 어떻게 돼? 넘어져.
그래서 몇 번 넘어져도 일곱 번을 넘어져도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일곱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완전주의자들은 넘어지는 놈은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진짜 의인은 누구냐?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얼마만큼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이란 말이 아니에요. 일곱이란 말은요, 뭐예요? 완전, 완전이란 뜻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 이거는 완전하고 또 완전해라. 완전히 용서해라는 말입니다. 490번 용서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또 넘어졌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완전 묵사발 났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체포돼서 이제 가실 길 예수님이 다 알았어.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자체가 복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지. 안 넘어지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예수님은 너는 넘어진다. 왜?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질 것이다.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끝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냐.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넘어져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와, 그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주님, 기분 나쁘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어떻게 저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주님이 사형장에 사형받으러 가면 저도 같이 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기특하다. 그러나 세 번 부인할 거는 뻔해. 그래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 나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그랬어. 그때, 여러분, 그게, 자,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닭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달기고 뭐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십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을 탁 부인하고 탁 외따로 조용한 데로 가서 앉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지난 3년 반을 그렇게 함께하고 따랐던 그분을 자기가 뭐요? 배신한 거예요. 와, 그 첫째 자기 자신부터 미워야 미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구원한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네.
제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꾸꾸 하는 거야. 딱 기울어. 지금 시계 보니까 다굴 시간이 아니야. 다굴 새벽 5시, 5시 반이나 돼야 오는데 지금 뭐예요? 새벽 1시밖에 안 됐는데 다 기울어.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시간, 닭이 울 시간도 아닌데, 목청 제일 큰 닭 한 마리를 찍어가지고, 뭐를 보냈어? 생기를 탁 보내면, 여기에 송센터라는 게 있다. 노래하게 하는. 거기를 신호를 탁 보내면, 닭은 자다가도 어떻게, 자극을 탁 주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뇌를 열어가지고, 여기 전기충을 찌찌직 하면, 자다가, 와,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있어요.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뭐요? 닭에게 생기를 보내가지고, 울게 했더니 베드로 그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그래 놓고 뭐라 그러셨더라 기억나는 거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세 번 부인해도 뭐요 나를 버리시지 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베드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죄를 그런 예수님을 직접 배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다. 절대로 네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것은 뭐예요?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구원받을 길은 이제는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는 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아직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도 뭐 수제자라고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은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을 그렇게 부인해도 하나님은 그런 너니까 네가 이렇게 나를 3년 반 따라다니고도 이 수준밖에 안 될지라도 나는 너를 뭐요? 은혜로 구원받는 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베드로는 뭐요? 자 그래서 베드로처럼 막 완전히 넘어져서 그렇게 한 것을 그게 일곱 번 넘어진 거예요. 세 번 넘어진 게 아니고 그게 완전 묵사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일곱 완전 묵사발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그렇게 받는 거지. 하나님 율법 주세요, 계명 주세요. 제가 틀림없이 지켜가지고 구원 받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 율법은 저주의 율법이다. 즉 저주의 율법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십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됐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너희를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란 거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 그래서 율법이 무슨 법이 됐어? 믿음의 법이 됐다 이 말이야. 내가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행위의 법. 그것이 저주의 법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아시겠죠? 자, 전 이거 설명을 해도 기분이 좋아. 네.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절대로 가망 없는 절망적인 인간인데도 나를 구원하시고 결국 부활시키셔서 천사처럼 만들어서, 예, 네. 영원한 하늘의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요. 아, 그 다음에 천국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함께 우리도 다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이미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을 보고는 우리는 뭐 했어? 절망했어. 그 절망적이던 그 절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거라는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율법의 저주 아래 내가 있었구나. 이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아, 이제 율법은 상관없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술도 먹고, 뭐, 그거는 성령을 받지 못한 채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술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이런 것은 누구한테 속아버린 겁니까? 예, 악령, 마귀에게 속아버린 겁니다. 그 아까운 복음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진 거나 같은 거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왜? 우리가 그 구원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는 이 좋은 소식, good news, 기쁜 소식 이걸 전하고 싶지 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 그 이거를 알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착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이 팍팍 켜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